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고차식 인수분해 하래요. 자, 아까 쌤 얘기했던 겁니다. 쌤, 고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요, 고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제일 일반적으로 푸는 거는요, 조립제법 이용했습니다. 조립제법 이용해서 나머지 0되는 거 쓰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 하면, 그 쌤 책에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바로 밑에 뭐라 적혀있어? 책 바로 밑에 한번 보세요. 요 바로 밑에. 요 바로 밑에 뭐라 적혀있어? 개수와 모두 정수인 다항식에서 어떤 알파를 집어넣으란 말인데, 0되는 값을 찾아라 이 말인데, 그게 뭐냐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에 상수항의 약수돼 있어요. 맞지? 요 밑에 뭐 적혀 있습니다. 맞나? 당연히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알고는 있으란 말인데, 그러니까 빼놨겠죠. 왜? 나중에 답 찾을 때는요, 내가 그렇게 찾아 안 해. 그거 하면 죽어, 이렇게 계산하다가. 그러니까, 대충 내가 끼워넣어라. 자, 알아나? 앞으로 집어넣을 것 뻔하다, 알겠지? 들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하면 얼마 다 나옵니다. 다시, 내 숫자에 대한 거야.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하면 얼마큼 다 나와요? 근데 안 나왔다. 그러면 3,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다 나올 거야. 대부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알아놓으면 된다. 이게 내용 없어. 내용 없어요. 자, 그냥 바로 문제 나오죠. 봅니다. 잘 봐라. 쌤, 이거 뭐 하래요? 인수분해 하래. 인수분해도 안 돼요. 공식 없지? 집중해. 공식 없죠? 이거 지금까지 배운 공식 아니지? 그렇다고 뭐 보기서식도 아니고 문자도 하나밖에 없어. 차수 뭐 맞춰줄 것도 없고 또 보니까 내 자동 내림차순 돼 있어. 방법이 없어요. 맞지? 맞나? 자, 문자 안 할 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한지 아나? 여기에 는, 영 붙어버리면 이거 뭐 돼버려? 방정식 돼버려. 맞지? 근데 요 다음에 뭔데요? 방정식 나오겠죠. 그럼 이 내용 나오겠지. 나중에 방정식 못 풀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망해요. 맞죠? 중학교 때 방정식 못 풀면 다 못 구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다. 자, 방정식. 정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인수분해 하래. 딴 거 필요 없다. 나 아까 뭐 집어넣으라 했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 집어넣으라 했지. 집어넣어서 0 나오는 것만 찾아내.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빼기 4, 4, 1 더하기 6인가? 0인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1. 요거 세번 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4 나오나? 마이너스 1 플러스 6 나오나? 0 나오나? 아니요. 오. 끝났네. 마이너스 1 나왔지? 잘 들어. 들으세요. 요령 알려주잖아. 3차식 인수분해 돼, 안 돼? 잘 안 되지? 2차식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지? 맞나? 내가 지금 몇 개만 찾으면 되냐면, 이거 몇 차야? 3차식. 내가 0되는 거 하나만 찾아낼 뿐이면요, 차수가 1 떨어진다. 2개 찾으면요, 2개가 떨어져요, 차수가. 그러니까 지금 얘가 3차면 0되는 거 몇 개만 찾아내면 돼? 한 개만 찾아내면 돼요. 만약에 4차면요, 아니네. 4차면요? 2개 차면 됩니다. 일단 본다. 일단 봅시다. 뭐 집어넣으면 되더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더라? 조립제법 씁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조립제법 안 되면 다시 동영상 보세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다 왔지? 내린다 얼마? 1. 1. 곱한다 얼마? 마이너스 1. 내린다? 마이너스 5. 곱하면? 5. 6. 마이너스 6. 0 나오나? 예. 네. 맞지? 네. 식 정리합니다. 직정리합니다. 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되는 식. 네. x 플러스 1입니까? 네. 맞나?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부르는데 우리 몫이라고 부르지? 네. 몫은 원래 뒤에 적는 거 아이가? 네. 상수 1차, 2차지? 네. x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네. 맞나? 그리고 원래 나머지 뭐 적어야 돼? 0. 적어야 되는데 일부러 내가 뭐 되게 만들어준 거야? 집어넣어서 0되는 것만 골라냈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돼버린단 말이야. 맞지? 이해했나? 자, 근데 내가 했지. 왜 하나만 잡았어? 아직 인수분해 덜 했지.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x-3, x-2니까 맞아? 됐나? 돼요? 정량 얼마 돼요? x 플러스 1, x-2, x-3이죠.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고요. 떠봅니다. 어? 딱 봐도 더럽게 생겼거든. 그래도 왔지. 근데 뭐 해보자.
일단 뭐 질문해보자. 뭐 질문해보자. 1 질문해볼까? 1 질문해볼까요? 1 질문하면 되나? 아니요. 1 질문하면 이거 마이너스 10이지. 네. 맞나? 1 질문하면 이거 마이너스 2지. 0은 안 되네. 맞지? 해봐야 돼. 원래. 내가 원래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 설마. 아까 내가 나왔던 공식 있지? 맞죠? 풀마 최고차항의 약수 상수항의 약수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이거 다 읽어야 돼. 다 집어넣어야 돼. 1분의 1도 집어넣고 1분의 2도 1분의 3도 집어넣고 1분의 4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힘들다 이거? 많겠지? 계산하다가 버려. 하기 싫어서. 그냥 보통 뭐 하라고. 보통 3까지 나오면 다 한다고. 보통 1, 2에 다 있어. 근데 문제 진짜 더럽게 만들어놓으면 3이 끼일 거야. 됐나? 자, 그냥 귀찮으면 해봐야 돼요. 원래 이게 제일 빠른 거야, 이거. 자, 1집으로 내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집으로 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계산했거든. 2집으로 하면요. 이거 얼마 돼요? 24. 24. 이거 두 개 붙으면 40 해야 되나? 예. 맞지? 이거 20으로 하면 마이너스? 20. 20. 이거 20으로 하면 마이너스 68이다. 예. 이거 더한다고 0 되는 건 아니지? 예. 맞나? 숫자 배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쌤은 그냥, 쌤은 답으로 그냥 바로 갈게요. 마이너스 3 집으로 하면 0 나옵니다.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어차피 이거 몇 번밖에 안 해. 곱셈하는 거 6번만 하면 돼.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에다 답 나오잖아, 다 대부분. 이거 귀찮다고 안 해. 캐프리면 점수 안 받겠다는 거지. 맞죠? 마이너스 3 집으로 얼마 돼? 마이너스 27. 4 곱하면 마이너스 81이거든요. 4 곱하면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5, 45죠.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102 되고 플러스 28 됩니다. 맞죠? 그럼 마이너스 126이고요. 얘는 플러스 126 해서 0 나오죠. 맞나? X에 뭐 집어넣었더니? X에 뭐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 집어넣었더니? 끝났네. 하나만 찾으면 되지. 왜? 이거 몇 차거든? 3차거든. 한 개 찾으면 몇 차 나오거든? 2차 나오거든. 근데 2차는 내가 그냥 이수만 할 수 있으니까. 맞죠? 됐나? 해봅시다. 최고차항이 설마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 그 다음에 24. 조립자 붙습니다. 뭐 집어넣으래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래요. 내려오면 3 곱하면 마이너스 9, 더하면 마이너스 14, 더하면 곱하면 플러스 42, 더하면요? 8 곱하면 이거 0 나와야 되죠. 너 계산했는데 만약에 0이 안 나왔어. 그럼 다시 해야 돼. 알겠지? 0 안 나왔다는 말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말이야. 알겠어요? 0 안 나왔다는 말은 봐봐. 너 지금 원래 이거를 뭐로 나눴더니 x 플러스 3으로 나눴더니 이렇게 한 거 아이가? 너 원래 q 원래 뒤에 q 적은 거 아이가? 앞에서 했잖아. q 이거 0 몇 개 하려고 하면 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거 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거잖아 지금. 맞니? 자, 몫이 뭐 나와요? 3x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8 나오지. 맞나? 나머지는 일부러 0으로 만들었으니까 뒤에 안 붙습니다. 됐니? 돼요. 이거 인수분해 합시다. 인수분해 됩니까 이거? 예. 4, 2 하면 되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하면 이거 나오죠. 2차식 인수분해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됐어요? 답이 뭐죠? 나머지가 0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가 0 나와야 인수 정리죠. 인수 정리. 인수 정리란 말은 인수분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 봐봐, 1번. 문제 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시험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라고. 중학교 때도 비슷한 문제 나왔는데요. 자, 숫자가 2009가 여러 번 나왔지. 맞나? 문자가 여러 번 나오면 뭐 했어요? 치환했지. 숫자가 여러 번 나와도 치환하는 거 알겠어요? 네. 됐나? 잘 봐. 내가 이걸 X라고 할까? 쌤, 2009를요. 2009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식 분자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1 되나? 네. 맞니? 분모 볼까요? 이거 뭐 돼요? 2008. X-1이지, 그러면. 2008은 X에서 1 뺀 거잖아. 맞아요? 네. 그 다음 여기 뭐 있어? X 있나? 그 다음 더하기 있나?
이해됩니까? 그대로 갈게요. 쌤, 분자는 그대로 정리하고 분모 정리할까요? 분모 풀면 어떻게 돼? 분자 풀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가 맞지? 쌤, 근데 이거요 분자 인수분해 되면 안 돼요. 아까 했던 거지. a세제곱 따하기 b세제곱 공식 기억나나? 계속 나온다 했다 내가. 이거 1세제곱하고 똑같지? 맞나? 그럼 어떻게 하냐?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로 시작하고 얘 제곱한 거 그 다음 두 개 곱한 거에 9 반대 다음 뒤에 거 제곱한 거 이렇게 나와요. 공식 외워야 된다. 분모 뭔데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까? 맞지? 근데 쌤 약분자 맞죠? 그럼 뭐만 남아요? x 플러스 아 쌤 따라와서 이거 풀니까 얼마나 온다? 2010만원 x가 2000이니까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뭐만 묶고 있는 거야? 곱셈 공식 하나 묶고 있는 거죠. 인수분해 하나 묶고 있는 거 맞지? 됐나? 자, 해봅니다. 쌤, 얘는요 이렇게 끊어서 보면 되죠. 끊어서 보면 뭔데? 합차 공식 보입니까? 이게 요령이죠. 정리한다. 잘 봐라. 요게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고난이도 문제였어요. 이처럼. 이거 뭔데요? 1-2, 1플러스입니까? 앞에 거 맞나? 더하기 중간에다 정리합시다. 뭐 나와요? 3-4, 3플러스4가 더하기 뒤에 거 인수분하면요? 5-6, 5플러스6입니까? 맞아요? 근데 쌤, 이거 얼만데요? 마이너스 6 이거 얼만데요? 마이너스 이거 얼만데요? 마이너스 다 묶어낼 수 있나? 그러면 내가 그냥 통으로 마이너스를 묶어낼게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남는 거 그대로 쭉 하면 되지. 그게 지금 인수분해하고 있는 거야, 맞지? 쭉 적으면 못해요. 이거 나오네요. 앞에 마이너스를 다 묶어내버려요, 맞지? 1부터 6까지 다 하면 얼마 돼? 1부터 6까지 다 하면 얼마 돼요? 22. 어떻게 계산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공식 알고 있어요? 아니요. 내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1부터 n까지의 합 그냥 더하면 안 돼요 하는데요 더해도 돼요 맞지? 1부터 202까지 나오면 얼마나 오지 않습니까? 귀찮죠? 맞지? 그냥 더해서는 힘들겠죠. 1부터 만까지 나오면 얼마나 돼요? 1, 7, 적다가 망하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하나가 망한다 맞지? 1초에 봐봐 1초에 한 개씩 읽었다 치자. 더 쌤은 적었다 치자. 만까지 적으라고 하면 3시간 걸립니다. 알고 있죠? 1시간에 3600초분은 맞죠? 만까지 적으라고 하면 3시간 가까이 걸리죠. 그럼 적으면 봐봐요 그거. 1부터 n까지 하면요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2분의 n n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합이야? 6가지의 합입니까? 그럼 여기 6 집어넣으면 여기 7 돼버리나? 맞나? 6, 7에 42, 2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21.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1. 내가 알려주면 외워놓으세요. 왜냐하면 많이 쓰는 거고 이게 원래 고등학교 2학년, 저 1학년 과정에 있던 건데 그게 그 교육과정부터 없어졌어요. 또. 알겠니? 그래서 그 위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딴 공식까지는 아니라도 요런 거는 외워놓으라고. 곱은 어떻게 해요? 곱은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네. 내가 지금 외워놓으라고 하는 건 뭔데요? 그냥 공식을 당당 외워놓으라 말이 아니고 그거 지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외워놓으라 겁니다. 봅니다. 시간 많이 없어요. 최대한 빨리 끝나. 너 신이가 잡을 수도 있어. 빨리 가. A, B, C 나오죠? 맞나? 네. 문제에서 이런 규칙이 있어요. 대괄호 모양이 나오면요 앞에서 제일 앞에서 두 번째 거 뺀 거랑 제일 앞에서 세 번째 거 뺀 거랑 어떻게 곱하라 이 말이거든요. 문제에서 말하는 의도가 이게 규칙이죠. 5문제에서만 규칙입니다. 좀 똑같이 따라가.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얘에서 얘 뺀 거 뭔데요? A-B입니까? 또 얘에서 얘 빼면요
얘 첫 번째, 두 번째 뺀 거랑 첫 번째, 세 번째 뺀 거 곱하라는 게 규칙이었어, 맞지? 첫 번째, 두 번째 빼면 a-b. 첫 번째, 세 번째 빼도 a-b. 그래, 그래, 제곱이죠. 맞나? 더하기. 4에. 자, 얘에서 빼면 얼마 돼요? c-a입니까? 곱하기. 뭔데요? c-b. 이거 중괄호 필요 없네. c-b도 돼요. 일단은. 됐죠? 정리합시다. 뭐, 이 수분 하나 다 풀어봐야죠. 그래야 찾아서 정리해야죠.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앞에 거 정리하자.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맞나? 더하기 4에, 이거 풀자. c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마이너스 bc, 플러스 ab, 일어납니까? 이게 되고 있어요. 자, 다 정리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2ab인데 요거 조금 이따 짓자. 요거 조금 이따 짓자. ab 있나 없나? 있지? 바로 아까요.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4ab가 이거. 이거 붙이면 얼마 돼요? 플러스 2ab 되나? 플러스 4c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bc 되나? 맞아요. 맞지? 여기까지 됩니까? 예림 차순합시다. 어? 쌤, 예림 차순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어디서 봤던 거죠? 쌤이 바꿔주는 건데요. 곱셈 공식에서 나왔었습니다. 어차피 인수분의 대부분은 곱셈 공식 반대로 적히는 거라니까. 자, 한번 적어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c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 마이너스 4bc 마이너스 4ac 이거 지금 뽑았거든요.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납니까? 공식. 자, 공식 적어줍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ac는 a 아니요 이거 뭐하나?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 이렇게 나와요. 또 공식 있었어요. 알겠니? 똑같이 따라갑시다. 그럼 얘는요? a 플러스 b 플러스 ec 전체 제곱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되죠. 얘 제곱 여기 있나? 이거 제곱 여기 있죠? 얘 제곱 여기 있지? 그럼 eab 있죠? 어 미안 쌤 이거 마이너스죠? 이거 마이너스지? 맞나?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면 둘 다 마이너스 가야 되는데 누군데? c죠 c. 그럼 c에 마이너스 주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거 이거 세 곱하면 마이너스 4bc 나오나? 요거 요거 세 곱하면 마이너스 4ac 나오죠. 맞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지금 뭔데요? 내가 내 맘대로 막 적었나? 공식이야, 맞지? 맞나? 다시 얘기하는데 공식 모르면 문제 풀기 힘들다. 네. 알겠어요? 지금 몇 문제 남았니? 두 문제 남았어요? 11번, 12번 하면 안 됩니까? 네, 안 될 것 같아요. 자, 11번, 12번은요, 그러면 다음 녹화에 같이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특강 수업 듣지 말고요. 문제만 풀어와. 그리고 다시 얘기하는데, 딴 거보다 피타고라스를 무조건 넣고, 시간이 없어서 정리가 안 되면 피타고라스 먼저 풀어요.